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오버드라이브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페달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킹슬리 할럿에 대해 알아봤었고 오늘은 아폴로 어프루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소더스트 그 다음에 버카티브라는 두 가지의 페달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빌더가 만들었고요.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아주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바네즈 모스토션이라는 페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페달이고 이 버카티브 같은 경우에는 노블 ODR1 페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페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페달 다 내시빌 사운드 하면은 많이 언급되는 그 두 가지 페달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더스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톤이고요. 네, 상당히 팻하면서 컴프감이 있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여기 토글이 있는데 이 토글 같은 경우에는 토글을 밑으로 내리면 컴프감이 좀 없어지면서 저음이나 좀 미드대 영역이 좀 더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프감이 되어져 있는 소리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게인 노브랑 볼륨 노브가 있고 그다음에 로우, 미드, 하이가 있습니다. 소리를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좀 게인 노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게인을 0으로 낮춰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약간 클린 부스트 느낌으로 한번 소리를 잡아볼게요. EQ 노브는 전체적으로 한 가운데 두고 오히려 소리가 살짝 작아진 느낌이 있는데 미드랑 하이를 조금 올려주면 네, 거의 소리가 차이 없죠? 약간 중저음이 좀 팻해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페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인을 한번 살짝 올려볼게요. 게인을 올리면 볼륨이 확 올라가죠. 그다음에 볼륨을 좀 낮춰주고 약간 모던한 페달들이어서 그런지 볼륨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EQ 노브들을 한번 만져볼게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그만큼 EQ 노브가 상당히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 노브요. 하이 노브.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게끔 아주 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로우 게인인데 물론 여기다가 뭐 TS9이나 이런 걸 걸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지금 소더스트 자체의 게인은 수빗 스팟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지금이 한 10시 반 정도. 저음을 살짝 빼주고 미드랑 하이를 한번 조금 더 넣어줘 보겠습니다. 하이를 조금 뺄게요. 미드만 좀 넣습니다. 네, 아까 로우 게인 때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12시쯤. 이게 아무래도 좀 디스토션 기반의 페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요 정도 올라가줘야 어떻게 보면 좀 이 친구의 제대로 된 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를 좀 빼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티에스9으로 한번 부스팅 해볼까요? 미드를 빼면 약간 좀 날아가는 그런 소리.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버드라이브처럼 미드를 좀 올려주는 톤을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EQ 노브가 있는 경우에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피트 코니시의 GC1이라는 페달이 있는데 그 페달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EQ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드를 많이 올려주고 하이를 좀 깎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약간 오버드라이브 느낌을 낼 수 있죠. 한번 하이를 좀 낮춰볼까요? 하이를 낮춰보면 여기서 컴프를 좀 빼주면 버가티브보다 약간 소더스트가 좀 더 마음에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오버드라이브의 느낌도 나면서 좀 더 하이를 올려주면 약간의 디스토션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나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활용도가 높다 싶어서 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게인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게인을 한 3시까지 올려볼까요? 하이가 되게 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 많으면은 뭐 1시 2시 정도 그 정도가 좀 제일 적당한 것 같고 게인도 사실 여기서 더 많아지면 약간 좀 머디해지는 이렇게 뭉개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12시 한 11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 정도까지가 스위스팟이 아닌가 싶어요. 아폴로 어프로드 페달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팻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페달을 같이 스택을 할 때 오히려 되게 중점이나 이런 게 약간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두 페달 따로따로 메인 드라이브로 쓰고 뭐 부스팅은 이제 다른 페달로 해주는 그런 컨셉이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버카티브 페달과 같이 쓰면 둘 다 미드나 저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히려 투 머치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같이 쓴다 하면 지금 게인이 얘는 거의 12시 그리고 얘는 거의 1시쯤 돼 있는데 완전히 게인을 낮추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매력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메인 드라이브로서의 느낌이 좀 강하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소더스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다른 페달과 스택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게인을 한 12시 정도 아니면은 뭐 한 2시 정도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쓴다고 하면 뭐 한 2시, 3시 정도까지 만약에 12시에 놓고 게르마늄 부스터로 부스팅을 하면 이 할롯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페달들의 이제 앞단에 있으면 부스팅 역할을 또 잘하거든요. 근데 버카티브로 만약에 부스팅을 하면 약간 투머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버카티브라는 페달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제일 인기 많은 페달인 것 같아요. 이 아폴로 프로프트에서 나온 페달 중에 버카티브가 가장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일단은 미들에 놓고 소더스트는 좀 디스토션이었다면 확실히 얘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TS9 설명을 하면서 이런 뭐 스튜디오 스크리머 같은 경우에는 뭐 톤을 낮추고 볼륨을 올리면 하이도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페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워낙 기본적인 그 사운드 자체가 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볼륨은 볼륨 역할을 하고 톤은 톤 역할을 하고 게인은 게인 역할을 하는 약간 그런 페달입니다. 하이가 좀 없으면 하이를 올려주고 약간 지금 게인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게인을 한번 좀 줄이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일단
지금 게인이 0인데 약간 클린 부스트처럼 나옵니다. 컴프를 좀 빼주고요. 요런 스타일의 페달을 사면 꼭 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페달이라도 약간 클린 부스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지고 있는 젠 드라이브를 한번 켜고 여기다가 뒷단에서 버카티브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히려 약간 답답한 소리가 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스트레칭을 해봐요. 저는 페달을 사면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면 아 얘는 그냥 뭐 클린 부스트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오버드라이브 느낌으로 쓰는 게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엔 TS9. 아무래도 뭐 TS9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클린한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게인을 좀 더 줘볼게요. 확실히 뭐 오버드라이브다 보니까 로우 게인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스윗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TS9. 덩어리감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할렛. 지금 할럿에서 베이스를 가장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거의 그것만큼, 그러니까 할럿은 로우를 상당히 부스팅을 시켰는데 약간 어색한 느낌이에요. 근데 버카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우가 엄청 잘 나오는데 그게 되게 스윗하게 느껴지는 TS9이 엄청 얇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팻해요. 사실 이런 아폴로 워프루트라는 페달처럼 오버드라이브인데 되게 디스토션인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 페달인데 되게 두껍게 나왔던 페달 중에 하나가 BJFE라는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페달들 같은 경우에 약간 되게 팻하고 서스테인도 되게 좋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JFE 같은 경우에는 오버드라이브에 어느 정도 색깔들이 또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전혀 다른 컴프감이 되게 많게 느껴지고 연주할 때 상당히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페달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그 TS9으로 부스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게르마늄 부스터로 이거는 약간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제 부스팅 할 때 게르마늄 부스터라든지 TS9이라든지 두 페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페달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부스팅을 좀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페달 스태킹 하는 걸 좋아해요.
그 부스팅의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TS9,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게르마늄 부스터.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한번 또 리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버카티브 같은 경우에 개인이 이제 지금 9시 상당히 좀 없거든요. 9시, 10시 이렇게 있는데 개인을 한번 올려보면 또 어떤 느낌이 될지. 좀 이미 약간 그 메인 드라이브의 느낌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요거 하나 딱 켜놓고 다른 거가 완전 켜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단독으로 썼을 때 이렇게 팻하고 서스테인이 좋은 페달을 만나기가 또 쉽진 않은데, 지금 약간 컴프가 없는 세팅이고요. 게인 톤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 게르마늄 부스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톤을 좀 줄여도 괜찮은 느낌이 나고, 톤을 좀 올려줘도 Sawdust. 처음에 이거를 딱 받았을 때 되게 내추럴하게 느껴졌고, 약간 이게 옛날 페달들을 복각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래된 그런 노스 부품들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 옛날 느낌이 좀 나와줬어요. 하지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아이바네즈 뭐 80년대 페달이랑은 느낌이 전혀 다르긴 했고, 약간 뭐 90년대 뭐 느낌이긴 한데 상당히 모던한 그런 느낌이 나는 페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두 페달 다 약간 이게 요 풋스위치가 약간 좀 다른 방식인가 봐요. 그래서 전원을 키면은 얘가 누르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거를 전원이 들어오면 얘를 꺼줘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전원을 끄기 전에 오프 상태였던지 온 상태였던지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루프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지만 저한테는 아니라는 점. 일단은 요즘 페달들의 특징이긴 한데 요거는 지금 전체 다 그렇거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SSD 페달도 그렇고 할럿도 그렇고 배터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가 지금 되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좀 더 작게 네가 만들 수 있냐.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제가 원래 좀 작은 사이즈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 아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어 약간 요 사이즈가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뭐좀 작은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뭐 일단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가격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뭐 쉬핑 포함해서 US 달러 350불이었어요. 근데 이제 TS808을 복각한 페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US 달러로 650불 정도 했었어요. 650불이면 이게 거의 진짜 100만 원돈 되는 페달이거든요. 뭐 피트 코닛이라든지 약간 킹슬리라든지 이런 페달보다 더 비싼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차라리 그냥 오리지널 페달을 하나 더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가격대라. 그래서 그런 또 옵션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단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워낙 뭐 물론 내쉬빌 페달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사실 그 페달을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ODR 미니를 사용한 적 있고 ODR 페달을 한두 번 정도 이제 썼었는데 저랑은 좀 개인적으로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취향에 따라서 저처럼 이제 메인 드라이브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굳이 이거를 소장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컴프감이라든지 이런 패트한 질감들, 그러니까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사실은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좋고 개성이 나오는 그런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주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폴로 어프브드라는 그 인스타 페이지에서 메시지를 보내셔야 이제 오더를 할 수가 있어요. 따로 샵도 없고. 네,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 SSD 페달을 한번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